법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자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라 권력에 굴종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안탄압대책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관권 부정선거를 무마하기 위한 총력전에 사법부마저 가담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넘겨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악순환, 범죄의 순환은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 추악하고 그리고 인명을 살상한 학살하는 그 수레바퀴에 계속 깔려 죽어갈 겁니다. 사람의 기본권을 사그리 맞자라는 유신이 부활됐다 이런 말씀이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여? 뭐 귀탄 기자회견? 안 됩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귀탄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젊은이들이 앞장서면 나도 살만 좀 살았으니까 죽을 자리를 찾겠소.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인권시민단체들 유엔인권이사회 한국정보기관의 탈법적 행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참여연대 담당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비밀 보장과 보안의 이유로 어떤 일정 정도의 정보가 제한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되려면 소수의 어떤 검증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정보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가 5년 만에 부당해고였음이 확인돼 쌍용차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졌는데요. 이제는 바로 국회가 나서 쌍용차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쌍용자동차 지분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쌍용차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분명히 공약하였고 그 공약 속에서 반드시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에서 이 억울한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복직시킨다고 여야가 떠들어도 했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들을 때가 됐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지금까지 폭설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부실 공사가 원인이라는 의혹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 리조트 강당과 동일한 패널 자재를 사용했거나 또 비슷한 구조로 지어진 다른 건물들은 멀쩡했기 때문인데요. 강당이 설계부터 시공, 이후 안전관리까지 전형적인 부실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일고 있는 만큼 코오롱 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